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5기 예스14대 고교동문전. 오늘은 대전고와 서울고의 결성전 제1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한철균 구단, 진행의 유정수입니다. 네, 서울고와 대전고가 만났는데요. 뭐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팀, 그리고 대전고 하면은 또 항상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꾸준한 성적을 거두는데, 네. 근데 약간 운이 좀 좋았어요. 오른쪽에는 네네. 왼쪽에 있었거든요. 결승까지 네네. 올라갈 때 왼쪽 쪽은 조금 그래도 우승 팀이 별로 없었어요. 네. 오른쪽은 뭐 거긴 지옥조였는데. 아, 좀... 지옥조를 뚫는 서울고 동학교냐, 그 약간 운이 좋은 대전고 학고냐 한번 네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대회 방식은 32강 네, 토너먼트 3판 2선 성적입니다. 1,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선수 구성은 최소 6명 출전, 팀당 2명만 2번 출전이 가능합니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입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네, 페널티 규정은 1분 미만은 5치 공격, 3분 초과는 시간 표기. 우승은 500만 원, 준우승은 300만 원입니다. 네, 대진표를 보시면 15기에 정말 두드러진 특징은 지방팀이 정말 초강세였거든요. 그렇죠. 왼쪽 조에 보시면은 8강전에 원주, 남성, 대전고 세 팀에서 보성고대가 단숨을 여서 탈락을 했고요. 근데 준결승에 보시면 이제 거꾸로 남성, 대전, 부산, 개성, 서울고. 서울고대가 네. 단수를 벌렸는데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학교가 지금 이번에 만약에 우승하면 3회 우승이고 대전고등학교는 처음 우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과연 대전고등학교가 서울고등학교가 와서 어떻게 선전할 것이냐. 이기려면은 그 대전고등학교가 그 서울고등학교 이동희, 김영균 선수를 아마 전략적으로 2, 3국에 배치할 가능성이 큰데 네네. 1국을 하여튼 에이스를 조합해서 내서 이기고 그 다음에 2국, 3국에서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번 결성전은 특히 대전고등학교로서는 오더 싸움을 잘해야지 또 기회가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승을 하려면 사실은 네. 대전고등학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네네. 문제냐면요. 결승에서 나는 우승을 해야 되겠다는 그 중압감이 어깨를 짓누르면 네. 그거는 이제 해가 되고요. 아니면 네. 마음 우리과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할 수 있어. 네. 저도 괜찮아. 이런 가벼운 마음을 가지면 이변을 연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 정말 그 가벼운 마음을 가진다는 그 뭐 반상무인이라든지 참 말은 쉬운데요. 참 실전에서는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도를 믿습니까? 네. 도를 닦아야 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할지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24대 고교동문전, 대전고와 서울고의 결성전 제1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대전고등학교 1장입니다. 원철 선수입니다. 네, 열심히 두자. 네, 실리형 지풍이고요. 인터넷 기력이 8단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중간 정도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아, 과연 결승전의 중압감을. 근데 뭐 얼굴 표정은 온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 받았으면 귀가 좀 빨개지고 목덜미가 네, 좀 빨개지고 하는데 목덜미 색깔은 모르겠어요. 약간 빨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에 맞서는 서울고등학교 1장입니다. 김한옥 선수입니다. 네, 역시 열심히 두자. 장점과 단점을 전부 속기라고 지금 적었거든요. 네, 기풍은 실령 기풍이고요. 뭐 그렇죠. 속기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김한옥 선수는 그 이름에 욱이 있잖아요. 네네. 되게 잘못했을 때 욱하는 것만 버리면 네. 아주 고수가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이게 평균 에버리지 만들기 네네. 어렵습니다. 아, 네. 부침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1국은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각 팀 25분 타임아웃입니다. 네, 대전고등학교 네, 원철 선수, 김태민 선수, 이정균 선수가 출전했고요. 서울고등학교
김한욱 선수, 서정훈 선수, 반성한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고등학교는 에이스 조합이고요. 네. 김태민 선수가 예전의 기량을 약간 좀 못 보여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김태민 선수가 에이스거든요. 그렇습니다. 5학년에는 진짜 잘 나갔는데 이번에도 과연 어떻게 할지. 서울고등학교는 이제 김한욱 선수, 서정훈 선수, 반성한 선수. 서정훈 선수가 뭐 준결승전하고 일주일 만에 또 일본에서 또 왔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대전고등학교는 네, 지금 오더를 보면 1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잡겠다는 그런 오더 같이 보이고요. 서울고등학교는 조금 다르죠. 에이스 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제가 저 그 좌측을 뒀을 때요. 네. 하나 더 밀어야 돼요. 하변은. 여기 하변에 요 밀어두는 게 요거 밀리는 게 네. 그 우변의 이연성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하나 네. 밀어두고 여기를 줄 때는 여기까지 가는 게 좋아요. 아, 여기까지. 조금 느슨하게 갔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느슨하게 좀 간 것 같아요. 네. 어우, 저 손길이 빠르네요. 빠른데 잘 됐어요. 사실 아까 백이 밀면은 뭐 선수라고 봐야죠. 아, 저기 두들겨 네, 맞으면요 머리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냥 뻗어야 됩니다. 네, 기세 좋게 한 칸 뛰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유인데요. 기세만 좋을 수 있거든요. 아, 네. 아, 근데 그 자리가 지금 갈라치는데 최고의 자리입니다. 명당 자리인데. 네. 약간 오버페이스 한 것 같아요. 두껍님 파리 잡듯이.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기호 1번, 단숨 올기. 기호 2번, 여기 지키기. 여기, 요거냐, 여기냐. 요 셋 중에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손 빼고 이 마이웨이로 이쪽을 공격한다. 아, 저 손은 악수입니다. 좀 악수 같은데. 예, 세 점은 가볍게. 근데 악수인데 흙이 뻗어져서 그렇죠. 흙이 네. 요거 들 때요. 이거 치 받았으면 기분 나쁜데. 아. 치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네요. 요게 이렇게 이면 그때 이걸 나가면 되죠. 막으면 젖혀가고. 막으면 젖히고요. 네. 그러면 득점이거든요.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되네요. 아, 집요하게. 아, 멋진 단어였어요. 단수까지 몰아야 됩니다. 이런 건 놔둘 필요가 없어요. 단수 몰고 여길 지켜두는 게 급서예요. 요 돌은 소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아, 이런 거 두다가 자꾸만 이제 스텝이 엉키는 겁니다. 공격을 하려면 우측으로 가야죠. 이쪽 날일자로 하는 게, 이제 바둑팬 여러분께서는 요수만 좋아하시는데, 예, AI 시대는 요를 밑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요렇게 아래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손 빼야 됩니다. 요거 뭐, 먹을 게 없어요. AI 찬스를 한번 써볼까요? 아, 그것도 입구자로. 좀 이제 슬슬 부는 봄바람. 아유, 그냥 요건 뻗는 게 좋은데. 네, 흙으로서는 넘어가겠다는 얘기 같으네요. 아, 요건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참. 아, 저는 그 대전고등학교 약간 응원하는 입장에서 하면은 돌이 하나라도 이 세력 센데 가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둘 필요 자체가 네,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끊으면 한 대 때리고 손 빼면 되는 자리인데, 아유, 발이 느려요. 아, 이게 주택이 많아야죠. 여기가 그러면 대세점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김한욱 선수가 펄펄 나네요. 또 입구자 하면 돼요. 입구자. 이번에는 입구자가 맞아요. 또 늘고. 좀 눌려서 기분은 좀 그러겠네요. 지금 못 살아 있으니까요. 근데
그 타석팬 여러분 요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연결하셔야 네. 돼요. 요건 그 눈 모양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수는 안 두시는 게 낫습니다. 공배. 기분은 좋은데 기분만 좋은 거예요. 저기서 조공침투가 나오네. 아유, 뭐 박자를 맞춰주고 있죠. 굉장히 포석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기는 먹을 게 전혀 없어요. 여기를 빨리 둬야 돼요. 지금 저기 김한욱 선수가 이거 달리 이걸 뭘 기억해? 이거는 그래도 개중 잘 준수입니다. 네. 근데 막상 흙도 발 빠르게 두긴 두고 있지만 좌기 하변 쪽이 너무 눌려가지고 집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빈곤데요. 네. 네. 큰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백이 좋아요. 왜 좋냐면 그 근본적인 요인은 여기 바닥에 깔렸어요. 네. 여기를 세력을 쌓아놨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끝내기 바둑인데. 아니, 손 따라 두면 지는데. 정말 김한욱 선수가 장점, 단점을 전부 속... 저걸 다 받아줘요. 네, 속기라고 얘기했는데 이유를 알겠습니다. 근데 원철 선수가 좋은 바둑을 자꾸만 그 물러서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흙이요. 요걸 몰아야 되는데. 그 원철 선수는 계속 손 따라 둡니다. 바둑이 좋아요. 왜 좋으냐면은 이게 지금 이 영양가는 전혀 없어요. 네네, 너무 눌렸죠. 네.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요건 됐고요. 이제 다른 데 어디가 크냐 봐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는 몰았다고 치고요. 자, 여기 어깨 짓기. 아니면 여기 뛰기. 아니면 여기 날일자로 넘어가기. 이 세 종류 했는데, 가장 작은 데 뒀어요. 가장 점수가 낮은 데인가요? 제가 그 여우름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요 두 중에 하나 하시면 그 평균 이상인데 이 수가 적습니다. 지금 몰아야죠, 이제 이때는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몰아야 됩니다. 반발은 안 되나요? 몰았을 때? 그 반발이 있군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게 몰아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분 나쁘게 됐어요. 이렇게 있으면 레파토리가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한칸 띄워두면 입구자로 반발을 해도 자 AI가 어디 둬야 되는지 그거 왜 그래요? 끊겠다는 건가요? 그 끊어봐야 먹을 게 없는데 수가 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두는 수가 정수네요. 여기 뚫는 수는 여길 둬서 이제 이걸 두면 그때 이걸 뚫어서 네. 이제 먼저 이건 몰면 어떡하나요? 수가 나는 거 아닌가요? AI 찬스를 일단 막고 끊으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거 수가 나는 거 아닙니까? 축은 흙이 좋은데요? 근데 이게 난리 났는데요? 이거 몰고요? 예. 이거 나가면 어떻게 해요? 수가 난 것 같죠? 이거 왜 그래요? 요거는 지금 수가 이렇게 두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왜 안 쳤을까요? 지금 원철 선수는 안 두고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한 수 두는 순간에 바둑 끝나요. 지금 여길 이으면 또 역전입니다. 아까 이걸 이으면 이게 수가 안 돼요. 첫 수면 수가 되는 거죠. 첫 수면 망했죠. 이거 이렇게 있으면 바둑 끝났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네. 보세요. 축장만 이게 뭡니까? 이걸 이어서 수상전에 이겨야죠. 이거 지금 몰면 치죠 지금. 이거 뻗는 수가 좋은 수 같은데 지금.
AI 찬스 한번 빨리 써봐야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원철 선수가. 망했어요. 아니, 그거 쉬운 수인데, 나와 끊는 거는 돌이 너무 가깝잖아요. 네. 지금 저 두 점 단수 몰고요, 일단. 지금 망했으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자중자애 하려면 이걸 일단 몰아놔야 돼요. 왜냐면 그 이거 버리든지 이거 버릴지 그거는 이제 자유자재니까. 아, 이수는 진짜. 좀 심했죠. 결승전에 올라온 선수 치고는 너무. 네. 아, 이거 몰았으면 완전 바둑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그냥 한 방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원철 선수는 안 두고 나오는 게 그래도 확률이 높겠는데. 아이고, 그걸 또 말아. 그 두문 들수록 대학수인데 지금. 따야죠, 그건. 그러니까 바둑 격언에 악수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자기 합리화를 하라 그래서 네네. 그래요. 지금 따내면 망했습니다. 두문 들수록 막 아유, 그것까지 하시. 네, 치겠죠. 예, 도전. 이건 대책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아까 이걸 안 몰아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끊으면 이걸 따야 되잖아요. 안 놀아주고 이거 잡아버리면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백이 뭐 했나요? 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세했던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많이 우세했었어요. 네. 많이 우세했었는데,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면 뭐, 석집, 뭐, 두 집 이렇지만, 확률은 75%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 그걸 또 이어요! 하하! 참. 제가 저 서울고등학교 너무 많이 우승해서 대전을 약간 해설하면서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네요. 그쪽이 두 점을 잡고 또 선수까지 차지할 것 같이 보이죠? 지금 저 그 김한욱 선수가 아이고 망했습니다. 이거 잡혀가지고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반전이 2분 남았습니다. 아니, 망했죠. 그 이어서 뭐 합니까? 이게 지금 집은 없고 공배만 둔 건데 끊어요 또. 끊어가고요. 네. 이제 막 손바람을 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배가 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악으로 뭔가 느낌이 깝깝한 느낌인데요. 다 버리고 상변 쪽 잡으러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좌상기. 이러면 조짐이 결승전이 2-0으로 될 가능성이 큰데요. AI한테 한번 물어봤더니요. 네. 현재는 16집, 17점 정도 흑이 유리.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끊겼을 때 초반전에 1분 남았습니다. 별로 대책이 안 보인다는 데 있거든요. 아니, 망해도 이거는 제가 저 원철 선수한테 죄송하지만 네. 쫄딱 망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면 기존에 있는 돌이 여기가 100집이 10집 정도는 날리거든요. 네, 네. 10집이 제로예요. 그런데 흑집이 10집은 안 되지만 네. 대여섯집은 이제 두 점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여러 집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팎으로. 15집, 5집만 그냥 쳐도 네네. 15집에다가 엔드 곰마가 둘이에요. 근데 둘 다 지금 버리기 어려운. 너무 덩치가 커서 밑에 것도 버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서 이제 바둑팬 여러분께서 이제 바둑 두실 때 넣으시는 거 하면요. 이런 건 빨리 몰아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건 다 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 돌이 네. 지금 장대잖아요. 네. 네. 영양가는 없어요. 정말. 네. 김태민 선수 에이스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이장이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데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24대 고교동 문전, 대전고와 서울고의 결성전 제1구 종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대전고 2장입니다. 김태민 선수입니다. 최선을 다하자. 네, T사이트 8단인데요. 85년 KBS 대축제 일반부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고 해요. 그때 우승자는 김기현 사범이었다고 합니다. 투터크 유연함, 역전패가 잦다. 근데 지금은 역전승을 해야 될 차례예요. 네, 서울고등학교 2장 서정훈 선수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정훈 선수 또 일본에서 왔습니다. 네, 온라인 5단은 네. 예, 그거는 조금 그 일본 자체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5단은 아니고요. 네. 예, T 사이트는 8단이나 9단 되고 그렇습니다. 네, 기풍은 실리형 기풍이고요. 네, 바둑 대회 입상은 대학 패왕전 우승을 차지한 되겠습니다. 장점은 실리로 앞서 나가고 단점은 열봄이라고 합니다. 네, 5 사이트는 왕별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7단이든지 네. 왕별 것도 느낌으로. 중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좌변에서 15집 손에다가 엔드. 아유, 이거 이 은돌이 다 잡혀요. 지금 그거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AI가 어떻게 두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거 기회가 왔어요. 흑이 건데 잡아야 왜... 돼요. 흑 백이 예. 잡으면 이건 몰라요. 어어허. 이거 왜 안 나갔죠?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가 지금 낮아요. 그래서 요쪽을 살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을 나가면 이거 이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됐어요. 이거 백날 뚫어봐야 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작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바둑이 됐어요. 네, 거기를 둔다면은 끊기 전에 뒀어야 되죠? 그렇죠. 옛날에 애쪽에 네. 했어야죠. 문제가 그거 둬봐야 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바둑편집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이걸 하나 밀어야 돼요. 잡을 땐 이렇게 잡는 게 좋거든요. 네. 그 좀 프레스를 좀 가했어야 되는데. 여기 두 점 잡힌 거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네요. 매우 안 좋죠. 네. 이 세력이 살게 생겼잖아요. 아까 열 몇 집이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AI 찬스를. 이제는 100이 유리합니다. 100이. 그 정도입니까? 네, 100이 유리해요. 자, 그러면 100이 어디 두는 게 좋은지 한번 해볼까요? 자, 기호 1번. 이제는 여기 한번 붙이기. 기호 2번. 여기 붙이기. 기호 3번. 이쪽 붙이기. 기호 4번. 뛰기. 자, 이쪽 어디를 두는 건데, 여기 생각했으면, 예. 군대면 이 수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어디 수가 좋을까요? 근데 이 수가, 여기는요, 이 수가 좋은 수네요. 왜냐하면, 여길 두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요로 치받으면 여기 젖히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두면, 아니, 이제 여기가, 지금 여기 없고, 여길 젖히면 이걸 끊어가지고 한쪽 네. 뚫거든요. 일본에서 와서 여독이 안 풀렸나요? 이제 역전됐습니다. 이 요석을 잡았거든요. 그거 예, 정말 늘었으면 늘었으면 봐도 예. 거진 뭐 자산기를 다 잡지 않고는 개가가 안 되는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또 이렇게 잡을지 예, 예. 이걸 또 나가야 될지 아니 뭐 그냥 잡아두겠네요. 예. 이렇게 몰면 그러면 요거 하나 몰아놓고요. 이거 몰아놓는 게 요게 요거 모르면 이쪽이 해롭죠.
네, 그냥 네. 쳐서 잡아 놓더라도 죽을 돌은 아니었을 네, 것 잡힐 같은데요. 잡힐 돌이 아니죠. 네. 득점 많이 했어요. 근데요. 네. 네, 이런 데잖아요. 발표인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건 지금 빨리 이거 젖혀 이어버려야 돼요. 아, 지금 둬야 됩니까? 네. 거기를? 예, 여기 이거 받는 거 말고. 왜냐하면 이게 끊으면요. 존재 이유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느끼거든요. 네. 거꾸로요. 이제 이런 데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두들겨 맞고 젖혀 이으면 네네. 기분 나쁩니다. 지금은 역전됐어요. 역전된 원인이 아, 그거 해로운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걸 하나 몰고요. 따잖아요. 네. 이거 찔러버려야 돼. 매듭을 남겨두면. 아, 그러면 세 점을 살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보다. 살리면서 여기 네. 놔라 이거죠. 아, 그게 참. 아,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냥 찔러. 네. 네. 그냥 찔러 이어도 저런 거는 그 반대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매듭을 남겨놔야 돼요. 매듭. 아, 근데 저는 정말 놀랬던 게 지금 두 점을 지금 잡았잖아요, 백이. 그 두 점을 잡고는 많이 쫓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냥. 역전은 생각도 안 했는데. 역전이에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하네요. 네. 지금은 이제 얘가 튼튼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슬금 예, 스텝을 골라야 돼요. 이수가 정수입니다, 이수가. 이런 수 우리 저 바둑편에서는 잘 못 드는 수예요. 네. 아, 그렇게 둘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집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 또 바닥을 또 기네. 아, 정말, 그건 기분 나쁘네요. 그렇게 두니까. 그니까 지금 그 김태면 선수가 억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 또, 바둑이 이상하게 둬요. 이거 슬슬 늘면, 이거 무슨 부귀영화 누립니까? 아이고, 이건 뭐예요? 아, 이게 뭐예요? 또 한 번, 원모 타임? 아이고, 이거 한 번 길 때 한 집씩 밖에 안 생기는데. 네. 그리고 계속 두는 게 손해입니다. 다 손해예요, 이게. AI 한번 물어볼까요? 역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역전 당했습니다. 그게 승리가 78%예요, 뻗어가지고. 그 원인은 뭐냐? 요거 살려서, 어우, 계속 근무를 나가서, 거긴 근무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네, 지금 중반 들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또 역전 당했습니다. 이거 젖혀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책에 있는 정수인데. 김태민 선수가 왕년에 진짜 잘했는데. 지금요, 이거 젖혀 있으면 눈 튀어나옵니다. 바둑집 많은 사람 최고죠. 양 선수 늑집 자리입니다. 자, 이거 젖혀 이으면. 네, 그쪽을 젖혀 이으면 흙이 혹으로 받겠네요. 근데요, 한번 보시면, 네네. 젖혀 이었다고 한번 보세요. 바둑이 참 이런 거 그냥 놔두면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 받죠. 네. 받을 때 이게 수익기만 되면 젖히는데 그냥 네. 이렇게 했다고 쳐보잔 말이에요. 이거 치면 네.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이렇게 두면 아 난리죠. 요거 몰아야 돼요. 그러네요. 왜냐면 네. 그냥 뒀다가는 이걸로 그냥 유세차입니다. 많이 당하네요. 네. 지금 왔어요. 이제 그러면 우상기 먼저 젖혀 있고 이런 건 이거 먼저 하나 몰고요. 이거 안 모르면은 거꾸로 당하면 이건 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젖혀 있고요. 이거 아, 이건 이런 걸 자작가라 그럽니다. 이거 젖혀 있으면 지금 AI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아유 아 아프네요. 네. 아유 AI도 젖혀 이래잖아요. 아 참. 저기가 양쪽으로 선수, 양 선수가 네 집 차이가 나는 자리거든요. 지금은 중앙에 호구 해놨기 때문에 또 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늑집 자리잖아요. 네네. 그건 뭐, 우리 저 바둑팬 여러분 좋아하는 그 우리
동양화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전문용어로 따따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따예요. 저거 역으로 당하면 잠도 며칠간 못 잔다. 아이고 네. 다 뒀네요. 그 원인이 뭐냐. 김태민 선수 이거 둬서 그래요. 이거 붙였을 때도 자수했으면 돼요. 이렇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할 때 또 손 빼면 돼요. 사실 서울고등학교 서정훈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아주 큰 실수를 했었는데요. 많이 지금 예, 만회를 했습니다. 만회가 아니라 역전입니다. 또. 아, 김태민 선수가 예전 같지가 않네요. 이런 거 그림 그리다가요. 제가 옛날에 이 아마 고수인 강영일 아마 칠단한테 바둑을 제가 약했을 때 뒀거든요. 네네. 6점, 7점 놓고요. 지금 중앙을 이렇게 막 그려요. 아, 근데 예, 강영일 칠단은 이런 데 젖혀 있고요. 네. 거기 밀고 들어오고 예. 예, 화전 정석이 있잖아요. 네. 그 밀고 들어오는데 저는 중앙을 계속 못질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많이 지더라고요. 네. 바둑이 약했을 때 아주 아픈 기억이 있으시군요. 김태민 선수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누구나 다 경험해보는 그런 아픔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중앙이 왜 그게 되냐면요. 제가 네. 그 중간에도 반성을 하면 되는데 반성을 안 해요. 전혀 안 하죠. 네. 그래도 그걸 반성을 하는 순간에 바둑이 조금 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김태민 선수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네. 참 아쉽네요.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김태민 선수가 제가 표정을 보면 처음에 네. 아까 이거 붙일 때는 악 했는데 그 다음에는 표정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픔을 알아야 되는데 좀 김태민 선수를 좋아하시는 우리 대전고등학교 네. 팬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겠어요. 그러네요. 아 정말 백을 눌러서 중앙에 집생겼고요. 우상기 선수권 내기했고 또 좌변까지 당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는 이길 수가 없죠 사실은. 이렇게 지금 여기는 원래 있던 거고. 아 그것도 또 해로워요. 이렇게 슬슬 누르면. 근데 이거를 못 먹는 감 찔러보러 여기 들어갔어야죠. 네. 바둑은요.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요. 약간의 그 나쁜 남자가 돼야 그렇죠. 이깁니다. 네. 너무 태연하게 주니까 이제 이런 거 깎으면요 아주 괴롭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렇게 끼워서 잡을 수는 있는데. 아, 이거 간질간질하네요. 그렇죠? 이거 이으면 네, 뭐 건너붙이는 것까지 나오나요? 뭔가 아주 기분 나쁜데요? 이거 건너붙이고 끊으면 단수 여기가 또 선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붙이고 끊으면 아, 머리 아프네요. 지금 아까 우리 바둑팬님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아까 여기는 원래 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거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붙이면 이제 딱 그러네. 됐네요. 네, 들여다보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 만들려고 요거 몇 집이나 됩니까? 그렇죠? 여기는 원래 있었으니까. 여기 진짜 많이 쳐도 열 집도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열 집 안 나는 동안에 이 한 점 유세차 했죠? 서정훈 선수도 선수 뺏겨서 와 이건 뭐 처음에 어떤 실수를 제외하고는 다시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시차 제공에 처음에 좀 문제가 있었나요? 근데 뭐든지 뭐가 문제냐면요. 네. 당국의 협조가 있어요. 그렇죠. 아 서정훈 선수는 이렇게 해서 이기면 또 1등 공신이 되는 거지만 그렇죠. 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네. 아유, 그, 찝찝한 데는 다 당해요. 저거 막으려면요, 기존에 있는 열 집도 없어집니다. 그 끊어야죠,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요거 들여다 볼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요. 네.
틀여다보면 뭐 이쪽 있고 이거 끊으면 이쪽 주면 되잖아요. 이거 따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길 손해본 게 있으니까. 아니요, 요거는 못 두는. 아, 요거 되죠. 중반전이 2분 남았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러네요. 저희는 그 이 오다를 보면서 이 상대방 선수의 기풍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대충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요 한 점밖에 못 잡아요. 이 축장문 한 경 안 되기 때문에. 아, 그걸로 칩니까? 땡큐죠. 아, 이건 또 뭐예요? 이오야초. 아, 오늘 김태민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아, 그냥 치르고 돌아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요. 이게요. 이게 보면 중반전 1분 남았습니다. 네. 와, 기분 나쁘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찌르고 이렇게 막을 때 여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치 받아서 이 한 점이 크거든요. 네. 생각보다. 아, 참 집 지키려면 이런 게 아주 김새요. 요거 하는 동안에 요 흙집이 한 집 그렇죠. 뭐 날라 네. 그래. 이 또 이 지금 여태까지 했는데 이거 생겼잖아요. 정말. 아, 근데 흙집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만드는 동안. 아니 백집만 좀 말씀드리고. 네, 네. 그 나머지 흙집 생긴 거는 저 상대방의 건 공짜예요. 그렇습니다. 그 전문용어는 짜공인데. 네. 중반전 10초 하나 둘. 아, 정말 네. 대전고등학교는 맞아. 지금 시간과의 싸움도 맞아. 심각하거든요 맞아. 지금. 네, 아. 이중고입니다. 중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네, 정말 3장이 나와서 뭔가를 하기에는 뭔가가 뭐 있을 것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24배 고교동문전, 대전고와 서울고의 결승전 7 종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대전고등학교 3장입니다. 이정균 선수입니다. 큰 실수는 하지 말자. 네, 신뢰한 기풍이고요. 네. 인터넷 기력은 8단이라고 해요. 속기에 강한데 형세 판단이 약하다고 합니다. 네, 서울고등학교 3장입니다. 반승환 선수입니다. 우승을 위하여. 반승환 선수는 네, 두터움을 중시하는 기풍이라고 하고요. 장점으로는 네, 감각을 들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수일기를 깜빡하는 것을 네, 단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5집 미만인데 지금 여기 두면은 늑집 반 정도 유리해요. 여기는 안 뒀죠? 이거 빨리 해놔야 돼요. 이게 왜 크냐면요. 이 찝는 수가 역근내기 두 집입니다. 아, 그걸 안 뒀기 때문에 흙이 예. 먼저 찝는 게 좋은 수네요. 아, 단수 몰아야 네. 되는데요.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가 맛이 고약해요. 요 호구하면 계속 진대 나가면 또 놔야 돼요. 그러네요. 안 놓는 순간 이건 폭탄 터져요. 어떤 폭탄이냐면요. 이거 뭐 따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몰면요. 이럴 수가 없네요. 아, 일단 이제 혼자 놀기에 진술을 보여드리죠. 그러네요. 네. 아, 이 거진 공패를 두는 거예요. 이거 다 영양가 없는데 지금 이거 저치고요. 저 같으면 여기 안 봤습니다. 이런 데가 득점이잖아요. 여기가 이거. 아, 거기도 정말 짭짤하게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예. 자리인데. 네, 반당 최단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찝는 거하고 중앙 쪽에 끊어지는 자리 지키는 거. 그렇죠. 네, 그 정도겠죠. 좌변 쪽도 있어요.
다섯 집은 불변인데요. 아니, 근데 이게 다 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 그렇게 큰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섯 집은 뭐 거진 끝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제일 이제 흑이 AI 추천수는 이렇게 두라는 거네요. 아, 그쪽을 얘기하고 있나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우선순위에서 지나가서 요건데 이거는 두기 참 어렵고요. 바둑 편점은 요거는 요 정도 되겠네요. 네. 여기 둔다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먼저 꼬부리는 게 득점인데. 네, 반승환 선수도 뭐 두터운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반상 최대는요, 이거 안 봤고요. 이거 다 이제 생략하고, 이게 반상 최대입니다. 아, 네. 그것 끊어지는 게 크단 얘기네요. 그렇죠. 이런 데 두면 이게 잡혀버려요. 여기는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아까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까 요 돌이 잡혀 있을 때에서, 아까 여기에 10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10집도 안 돼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기 주고 얼마나 백이 좋았겠어요. 그냥 김태민 선수가, 그냥 서정원 선수가 이거 찝는 순간에 손 빼서 이거 잡아서 이제 승기를 거꾸로 잡았는데, 지금 이건 빨리 해야죠, 이거는. 이정균 선수, 이건 진짜 안 하면 진짜 꽝 됩니다. 자, 이거 하나 젖혀놓고. 젖혀놓고 중앙을 끊어가면은 상당히 좁혀지겠네요. 네, 중앙을 끊어 두 점을 잡아야죠. 네. 근데 잡는 것보다는 큰 자리는 이렇게 찢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왜냐면. 네. 이거 끊어 잡으면 두 집인데 단수 맞아서 하나, 둘, 승, 늑집 나잖아요. 근데 네. 백은, 흙은 또 이거 돼가지고 손 빼니까 이걸 두면 이거 자체로 선수니까 이렇게 둬놓고 이거 자체로 나중에 요거는 못해요. 아이. 네, 그렇게 두고 잡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렇죠. 어, 그러면 그건 뭔가 기술 들어간 거예요. 네. 네, 늑집 정도로 줄었습니다. 쌍립 해야 돼요, 쌍립. 그럼 이거 단수 몰고 끊어 잡는 게 반상 최대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이 나고 여섯 집, 일곱, 여섯 집은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거 뒀을 때 흙은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집을 안 하려면 여길 두면 백은 또 이걸 끼워야 되니까. 네. 큰 자리를 차지. 아니 아니 합니다. 지금 그 옆으로 이었기 때문에 더 작아진 거예요. 시간 페널티는 네, 좀 빨리 두면은 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자리가 어딜까요? 아 근데 이 바둑은요, 이기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뒀거든요. 네, 별로 변화될 자리가 없어요. 네. 늑집 정도로 좁혀졌다고 하지만 참 아쉽네요. 그 대전고등학교를 봐서. 네. 근데 서울고등학교 하도 많이 우승해서. 네. 공공의 적이 됐나요? 그 여기가 큰 자리예요. 지금 여기가 이 자리가 이 단수 몰아야죠, 이건. 지금은 이거 들여다보면 아주 괴롭네요. 여기가 이게 어휴 이거 빈집에 소 들어가는데요. 이거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또 몇 집 생기잖아요. 아 참 대전고등학교 아까 요거 이거 막은 수 말고 이쪽을 입구자 했으면 아, 네 그쪽에서 너무 흙이 두터워지고 네, 좀 쉽게 우세를 다시 찾아왔죠. 그렇죠.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저쪽이었으면요. 양 선수 늑집 자리를. 그렇습니다. 야, 근데 서울고등학교는 그,
침 냄새, 돈의 냄새 맡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네요. 아 그리고 좌변 두 점도 선수로 살릴 수 있었던 자리인데 놓쳤고요. 아이고 이거 잡혔는데요. 들여다보면 잡히죠. 잡히는 게 득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하는 게요. 네. 잡히긴 잡힙니다. 아우 그것도 아파요. 어? 따내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따내면 선수예요. 근데 이 노리는 게 지금 여기가 자충이 안 돼 있어서요. 이쪽 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이게 따내면 또는 안 돼요. 대전초등학교는 이 판 지면 대책임, 오! 뭐 없네요? 그래도 뭐가 아니라 뭐 할 게 없는군요. 네, 그 자리는 들여다 들여다봐야 들여다봐서 잡는 게 정수죠. 네. 이제 들여다보기 전에 이렇게 두는 게 더 정수네요. 이것도야 여기 백코트밖에 안 되거든요. 네. 양쪽을 다 두 집에서 이렇게 두는데 요거는 잡을 순 있는데 이쪽이 또 당하니까. 아 이거 뭐 늑지 반 정도는 불변일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는 뭐 핑계김에 이으면 되죠 이제. 변화를 구할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 두고두고 이렇게 바닥을 기는 건 약한 돌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백이 있는 거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백집이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집 날 데가 없네요. 아 이거 뭐 기껏 해봐야 이거 두면 또 요거 들여다보고 아 이거 이제 이게 반상쳐야 되겠는데요. 네 이제 뭐 다 뒀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도 공배 둔 겁니다. 여기 둘 이유가 없고 여기가 큰 겁니다. 두 집 쓱집 자리. 아이고 아, 네. 아, 그 서울고등학교 김한웅, 서정훈, 반승환 선수들요. 다른 고등학교 가면 어유 에이스 네, 조합입니다. 네. 아, 진짜 기회가 왔었는데 이거 집을 때 손 빼고 이거 잡은 거는 아주 잘했는데 아, 이거 살린 거는 아. 이 집었을 때도요. 우리 바둑편전님 거 알려드리고 싶은 건 요거 있는 게 아니라요. 이쪽을 둬야 돼요. 끼우면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또 사는 거는 반반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초장의 원철 선수가 이 모양 있잖아요. 좌변 모양이 백집이 10집 나는 자리를 그 생태 같은 데를 공배가 네. 다 찼거든요. 나와 끊는 수가 그러면 네. 에, 패착입니다. 그 나와 끊는 순간에 근데 사실은 김한옥 선수가 두 점을 단수 몰았으면요. 네. 엣지녘에 끝났어요. 아 정말 아쉬운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끝나면은. 그러니까 아쉬운 게 그게 못 보는 수를 못 봐서 지는 거는 저희가 뭐 해산할 그렇죠. 때 함소리 안 네. 하는데 저런 거 너무 쉬운데 네. 뭐가 그 꼭 뭐 곡선 같이 막아 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원철 선수의 오늘 뭐 일진이 나쁘든지 네. 막아 꼈네요. 그러네. 아 근데 이제 서울고등학교가 이제 2차전 조합이 뭐 이건 뻔할 뻔짜거든요. 김영균 이동희. 근데 여기서 이정균 선수를 투입하고 또 어떤 선수를 투입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정균 선수도 빠지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이겼다. 네. 3차전은 또 어떡하냐 이거죠. 어쨌든 뭐 승부란 거는 그래도 항상 이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요. 아, 이변이 있는데 네. 그 이변이 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그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한 집짜리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찝으면 네, 그렇습니다. 또 놔야 되기 때문에 한 집 반이네요, 정확히는. 아니, 한 집. 지금 이게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집짜리. 이거 둬서 이것도 한 집짜리. 아니, 근데 둘 데가 없네요. 다 뒀습니다. 다 뒀네. 근데 이런 거 빨리 따야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빨리 따야 됩니다. 이거 따야 돼요. 변수는 이거 하나 딱 있습니다. 아, 이제 변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산할 때 항상 약자 쪽을 들어주는데요. 네. 아, 이거. 아니, 서울고등학교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쪽에 어떻게 화이팅 하라고 그러는데, 화이팅 하는 순간에 어떻게 그, 이제 백은 이쪽 이으시고요. 여기 두시고, 이거 두지 말고, 여길 두는 게 나아요. 그럼 이거 두면, 혹시 이거 안 받을 것만 생각해서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대전고등학교 폐에는요, 뭔가 저길 잡으면 이기겠다, 이가 마가 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 두 점 살려야 한 눈을 안 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살리는 순간에 또 쌍립을 딱 했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머리를 긁적인 게 아니라 옆으로 네. 빼꼿을 했어야 돼요. 네. 바닥을 기잖아요. 거기서. 좀 아쉽죠, 그쪽에. 네. 이 바둑의 결정타는, 아, 서정훈 선수 이 젖혀 있는 게 결정타. 네. 따따블. 2 곱하기 2. 그러니까 4집 자리가 16집에 버금가는 자리가. 아, 정말 서정훈 선수가, 네, 뭐, 천당 같다, 지옥 같다. 두 점을 사실, 네, 갑자기 버리는 순간 승부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갔었잖아요. 역전됐죠. 예, 네, 근데 끝내기 또 뒤에는 또 잘 뒀어요. 네. 그러니까 당국의 협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시간에 전에 옛날에 저기 했는데 아직 3분 전 되기 전까지 그냥 네. 해서 또 멘트 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해설진의 재량으로 시간에 자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건 다 이해하시겠죠. 다 뒀죠. 이제 공백. 공백 하나 남았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공백. 아, 3개입니까? 네. 여기 3개 있네요. 아, 근데 지금 다 와서 참, 반승환 선수도 공배 메우면 되지, 시간을 저렇게. 지금 개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바둑을 잘 못 꺼요. 다 와서 개강하는 거는 바둑 못 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반승환 선수한테 죄송하지만, 저의 생각을 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다 둬서 뭘 개강하면 되는데, 그 쓸데없이 집을 세요. 또 개가가 또 틀려요. 또 네, 이제 확인하는 것만 남았네요. 아, 지금 저 좌변만 보면 대전고등학교는 아우 저기가 그 백집이어야 되는데 흑집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반승환 선수가 그래도 개가 하는 솜씨는 괜찮네요. 어, 네, 잘 네. 잘하네요. 네, 49집. 좌상기를 옆으로 이렇게 놨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하면 오해 받아요. 네, 백집은 49집이 났습니다. 네, 사구네요, 사구. 해안 사구인지. 근데 어디 뭐 이렇게 짝 두 개 맞히는 거라면 저거는 사고 네. 나오면 튼다 그러던데요. 네.
동양화에서 왜 또 모르는 척 하시면서 59입니까? 49, 59. 네, 반면열 집이네요. 네. 생각보다 차이는 적지만 그 좀 확실했죠. 네, 늑집반에서 습집반으로 줄은 것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흙 새집반성을 거뒀습니다. 네, 서정훈 선수는 유책 사유가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고등학교가 대전고등학교를 이기고 1-0으로 앞서갑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말 서울고등학교 뭐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바둑을 그래도 결국 이겨냈네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무심의 신경으로 두면은 바둑이 네. 좋은데 원철 선수가 그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나와서 끊는다는 거는 뭔가 경직돼 있는 거거든요. 네. 공간이 좁은데 이 김한옥 선수가 네. 아 상대방을 욱하게 만들어서 네. 이겼다고 그랬었고. 정말 뭐 대단했죠, 활약이. 네. 그걸 네. 나와 끊는 순간에 이거 두 점을 단수 쳤으면 네, 네. 거북등 주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좌변하는 순간에 중반 한때 그 사실 위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위기는 뭐 그걸 빼버리면 네. 김한옥 선수가 아, 준결승전에 사실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36개를 쳤어요. 아, 그랬습니까? 어. 근데 네. 바둑은 어우 그냥 뭐 으쌰으쌰. 네. 어 준결승 결승전에 김한옥 선수의 활약은 네.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학교 1-0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네 대전고등학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유리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승부란 건 역시 알 수가 없죠. 이성국에서 네.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지. 이 없으면 네, 잇몸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